안녕하세요. 골프하버 알렉스입니다. 오늘 제가 연습 라운딩 하면서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셋업이 정말 중요해요. 셋업이 중요한데 셋업을 어떻게 하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처음에 볼 위치예요. 볼 위치는 왼발 안쪽에다 꼭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드라이버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볼이 가운데 오거나 약간 너무 이 왼발 안쪽에 있지 않으면 찍혀 맞을 확률이 높아요. 찍혀 맞으면은 이렇게 공이 뜨는 거 뽕샷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왼발 안쪽에다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스틱을 놓고 네, 셋업을 이렇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줘야 돼요. 틸트각을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항상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드레스 때 똑바로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진짜 찍혀 맞아 가지고 거리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슬라이스도 많이 나고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틸트각 그리고 스탠스인데 스탠스는 어깨 넓이보다는 좀 넓게 벌리시고요. 그리고 체중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하실 때 우선 두 발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몸의 회전을 먼저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탠스를 조금씩 조금씩 넓히셔가지고 자신이 편한 몸의 회전이 잘 될 수 있는 그 편한 정도의 스탠스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의 위치 그리고 상체의 기울기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높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백스윙인데요. 백스윙 때 어깨 회전을 좀 많이 하시면 좋죠. 이렇게 틸트를 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턴을 해서 어깨가 내 오른발 앞에까지 충분히 회전시켜 주셔야 돼요. 어깨 턴이 안 되고서는 드라이버를 잘 칠 수도 없고 멀리 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길게 가져가면서 어깨 턴이 충분히 해줘야 돼요. 어깨 회전을 많이 안 하거나 어깨 회전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이건 100% 슬라이스 한 다음에 뽕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드레스 잘한 상태에서 그대로 제자리에서 턴을 해서 어깨 회전을 최대한 많이 최소 90도를 해주시려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을 치기 위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드레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필드 나가면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울이는 거를. 그래야 어깨 턴이 편하게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이 어깨를 돌리면은 되게 몸이 내 공이랑 멀어지는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많이 돌리세요. 그래야 다운스윙 할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완전 프로가 아니니까 이 머리를 너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움직여도 돼요. 그래야 거리도 더 많이 나고요. 장타를 치는 선수들을 보면 머리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너무 머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드라이버는 티에다가 우리가 공을 놓고 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상하, 좌우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허용이 돼요. 아이언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제자리에서 돈다는 느낌으로만 백스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은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배울 게 있어요. 되게 어린 아이인데 이 친구한테 배울 게 있더라고요. 예, 백스윙에 가서 다운스윙으로 갈 때는
무조건 살짝 앉아야 돼요. 제가 쇼츠에서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백스윙탑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상체가 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앉았다가 약간 턴하면서 하체는 이렇게 점프하는 동작이 약간 있어야 돼요. 근데 장타 치는 선수들 스윙을 보면 거의 100%예요. 앉으면서 탕 쳐주면서 끝까지 몸에 회전을 주어서 힘을 얻어요. 저희가 골프 스윙에서 가장 파워를 실을 수 있는 동작은 이 하체 스쿼트 동작이에요. 저희한테 한 250m 정도 나가면 제 생각엔 멀리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한 230 그 정도 나가는데 만약 이 스쿼트 자세가 들어가면서 턴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250m 칠 수 있습니다. 이상 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해보고 느끼고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요. 이 동작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스쿼트 턴. 그래야 장타도 칠 수 있고요, 정확히도 칠 수 있어요. 그게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하면서 클럽을 어디에서 풀어주고 어떻게 힘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앉으면 이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이 시점부터는 오른팔을 피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앉았던 건 살짝 일어나면서 턴이 되고요. 그래서 임팩트 때는 약간 하체는 펴지고 오른팔은 피면서 그 헤드 스피드는 최대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팩트 때 오른팔이 이렇게 펴져 맞는 게 아니고요, 임팩트 때 왼팔은 펴지지만 오른팔은 계속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쭉 뻗어 주셔야 클럽 헤드 스피드가 임팩트 된 이후에 가장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스윙을 중간에 이렇게 끊거나 몸의 회전이 멈추면 안 돼요. 안 맞아도 좋고 슬라이스가 나도 좋으니까 스윙을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끝까지 해가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딱 타겟 쪽으로 확 돌아갈 수 있게끔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손을 쓰게 되거든요. 스윙이 몸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툭툭 끊어지거나 멈추면 그러면 이제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겁나서 드라이버를 더 세게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끝까지 회전하고 클럽도 릴리스하면서 타겟 방향 쪽으로 쫙 한번 끝까지 돌아보세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처음에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연습하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구질이 생기면서 자신 있게 드라이버를 칠 수 있을 겁니다. 즐거운 골프 하세요.